우리 차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왜 그래? 아니야, 아직 아닌 거 알잖아, 누구보다. 안녕하세요, 아트셀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현대차가 만들어 놓은 역작 아이오닉 5 전기차 모델 리뷰해 드리려고 자리에 섰습니다. 간단하게 외부부터 한번 살펴보면요, 저는 딱 봤을 때 되게 정말 뭐랄까 요즘 트렌드에 잘 맞는 미래지향적이고 되게 이쁘고 귀여운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마음에 들거든요. 네모나게 디지털 픽셀로 표현해둔 부분도 그렇고요, 깔끔함을 되게 강조해 놓은 것 같아요. 이 아래쪽도 이렇게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면서 전기 모터라든지 부품들이 냉각이 필요할 때는 작동을 잘 해준다고 하네요. 차 어때? 첫인상이 어때? 미래에서 온 것 같아. 미래에서 온 것 같아? 이쁘게 잘 만들었다는 거네. 좀 식상하지 않고, 그지? 밋밋한 것 같으면서 세련된 느낌. 맞아. 그게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. 너무 심심하지 않게 잘 표현을 했다는 거인 것 같고, 옆에서는 보면 옆에서 되게 강조되는 부분은 휠 베이스가 되게 넓어요.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앞쪽에 엔진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 휠과 이 휠 사이 거리가 되게 넓어서 되게 안정적인 느낌을 보여주게 되고요. 실제로 안에 탔을 때 공간도 엄청나게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19인치 휠이 채택이 돼서요, 딱 봤을 때 사실 휠이 작으면 차가 약간 좀 꺼벙이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들, 그런 면모들 없이 되게 존재감 있는 그런 측면을 완성을 해주고 있어요. 기본 모델이 19인치고 20인치 휠도 있으니까 조금 더 강렬한 인상을 줄 수가 있겠죠. 뭐랄까 하이그로시, 그 다음에 도장면, 그리고 플라스틱, 그리고 또 하이그로시, 이런 식으로 이게 여러 가지 부품들이 배색이 되면서 단조롭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되고, 전반적으로 이런 수평적인 라인들이랑 부품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길어 보이고 커 보이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. 어때? 난 잘 모르겠어. 이게 현대차 포니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래. 포니 뭔지 알잖아. 애기 장난감 있으니까. 그런 느낌 좀 드는 것 같아?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요즘 전기차 트렌드가 SUV, 이건 SUV도 아닌 것이, 세단도 아닌 것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. 뭐 어때, 여러분? 해치백도 아닌 것이 약간 이런 느낌. 아, 난 해치백 되게 싫어하잖아. 해치백을 되게 싫어하는데 해치백의 느낌은 별로 안 들고 SUV 같으면서 SUV가 또 아닌데 공간은 또 SUV 같은 공간이 나오고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이네, 그지? 좋았어, 넘어가보자. 그 다음 뒷면은 되게 깔끔해. 요런 네모 점점점점 바뀐 이런 디지털 픽셀들 이쁘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, 그 다음에 아이오닉 5 레터링 딱 심플하게 잘 들어가 있고, 저런 그 레터링도 되게 깔끔해.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레터링인 것 같고, 전동식 트렁크 돼 있어가지고 열리고, 처음 봤을 때 이 트렁크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. 저도 사실 그 BMW의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, 와, 진짜 트렁크 공간 두 배는 되는 것 같아. 두 배는 되는 것 같고 너무 좋고. 그리고 저 뒷좌석 각도가 굉장히 조절이 되더라고요. 거의 뒤로 한 120도 정도 눕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인 그런 것들로 다가왔고요. 트렁크 공간도 활용도가 좋게 이 아래쪽에 있는 공간도 조금 더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, 보스 스피커 옵션을 추가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우퍼 스피커가 포함이 돼서 조금 더 공간을 손해보기는 합니다.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12V 전원도 돼 있어가지고 뭐 차박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뭐 나중에 추가적으로 전원 빼가지고 캠핑 용품들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장모님 딸이 아까 전에 여기 앉아가지고 애기랑 같이 잠깐 있었는데요, 이런 식으로 뒤에 애기를 업고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어때? 진짜 놀라.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어디 가가지고 캠핑 같은 거 하거나 차박 같은 거 하면서 활용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? 진짜 요 뒤에 우리 카시트가 있으니까 다 눕혀놓지는 못하지만 그 카시트만 없이 진짜 둘만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이거 딱 눕혀놓고 바로 누울 수 있잖아. 그치. 바로 눕고 위에 썬루프 있으면 하늘도 바로 볼 수 있는 거지. 오케이. 진짜 넓어서 깜짝 놀래. 공간의 현대라고 하잖아, 그래서. 오케이, 나오세요. 도움 주신 장모님 딸 감사하고요. 요거는 누르면 다 닫는 거 아시죠? 걸렸다!
하면 올라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힘을 가해줘야지 올라오네요. 잘못하면은 애기들은 뭐 여기 낑길 수도 있겠는데. 네, 이렇게 닫으시면 되고 안쪽을 한번 보시죠.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되게 미래지향적이고 심플한 느낌들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요 좀 간단하게 안쪽 그 내부 레이아웃을 잡는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진 계기판이랑 컨트롤 디스플레이 나와 있고 핸들, 그 다음에 이쪽 공조 설정도 너무 되게 심플하게 잘 돼 있어요. 대시보드도 일자로 쭉 잘 뻗어가지고요 간결한 느낌 잘 전달해 주고 있고요. 핸들 같은 경우 D컷 핸들이 적용이 됐네요. 그래서 뭐 스포티한 감성을 좀 전달해 주는 것 같고, 실제로 전기차를 처음 타보시는 분들이시라면 좀 놀라실 만한 게, 전기차는 초반에 그 어떤 변속기가 1단부터 8단까지 이런 방식이 보통 아니라 바로 최대 토크가 나오는 방식이다 보니까 정말 빠른 가속력을 초반에 얻으실 수가 있어요. 시승기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이런 식으로 뭐 미디어 관련된 것들 좌측에 모아두고, 그 다음에 반자율 주행과 관련된 것들 우측에 모아두고, 드라이브 모드도 간단하게 이렇게 눌러서 에코, 노멀, 스포츠 모드 표현할 수 있게 해준 점 잘 모아둔 것 같아요. 그 다음 변속기가 내연기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우측에서 이렇게 다이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레버를 통해서 변속을 하곤 하는데요, 여기에 스틱같이 돼 있는데 이거를 뭐 올리고 내리고 하는 방식은 아니고 이렇게 비틀어서 드라이브, 중립, 그 다음에 이제 후진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, 파킹은 여기 버튼 딱 눌러주면 파킹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그 내연기관 차가 아닌데 변속 그 패들시프트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 하실 수가 있는데, 요거는 회생제동이라고 해서 차량이 정차하면서 배터리에 충전을 해주는 그런 브레이킹 시스템을 전기차들은 가지고 있는데, 그것들에 대해서 강도를 조절해주는 그 기능을 패들시프트가 대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공조 시스템 되게 잘 돼 있고요. 그리고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저도 전기차를 타고 있지만,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 어떤 엔진에서부터 뒷차 쪽까지 가는 그런 축이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터널 공간들을 굉장히 넉넉하게 쓸 수 있어요. 1열도 그렇고 2열도 그렇고 중간이 뚫려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물건들 같은 거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, 사람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넘어가는 것도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고요.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밀고 당기고 조금 더 공간 활용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USB 충전, 그 다음에 12V 전원, 여기도 USB 충전구 다 있고요. 암레스트도 넉넉한 사이즈가 나와요. 넉넉한 사이즈가 나오고, 전체적으로 시트 포지셔닝도 굉장히 좋아요. 전방울의 시야도 되게 좋아서 편안하게 좀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. 세단보다 또 높은 정도의 시트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거든요. 아무래도 배터리가 아래에 깔리다 보니까. 장모님 딸 전면 보면서 어떤 느낌 들었나요? 심플하다? 심플하다? 아니면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깡통차라서 그런지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게 그렇게 고급진 느낌은 아니에요. 고급진 느낌은 아니다? 고급지진 않아요, 솔직히. 그거는 이제 아마 재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원래는 여기 뭐 친환경 그런 재질도 들어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풀옵션 차량이랑 이거랑은 여기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차이가 나는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여기 이게 서랍형으로 돼 있어요. 이게 되게 신기하게 글러브 박스가 여기 물건 같은 거 싣고 넣고 빼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뭐 2열에 사람이 있으면은 조금 공간이 협소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되게 넉넉한 양이 들어갈 것 같아서 만족스럽네요. 2열로 바로 가볼게요. 뒤에서 레그룸 같은 건 어때? 너무 넓어 진짜. 뒤에 애기 있어도 넓고 헤드룸도? 지금 이거 애기 때문에 내가 뒤를 기대지 못했는데 아까 내가 살짝 기대보니까 진짜 약간 안락의자 앉은 느낌. 안락의자 앉은 느낌이다? 근데 이게 좀 불편하다. 이게 왜? 너무 낮아서? 이게 너무 이렇게 딱 이 발이 나는 딱 들어가는 게 좋은데 내가 너무 낮춰놔서 그럴 수도 있어. 이건 살짝 올려주면 그거 외에는 괜찮다는 거고. 그 다음에 암레스트 한번 꺼내가지고 암레스트 위치 한번 봐볼래? 암레스트는 이거 텀블러 이거 껴주려나? 그냥 보통의 텀블러를 하면 안 들어가. 안 들어가? 그냥 보통의 그냥 353mm짜리 그냥 텀블러인데 이게 안 들어가. 좀 당황스럽네. 높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? 그 높이는 괜찮고, 오케이. 무엇보다 진짜 이 뒷좌석 각도 조절되는 거가 거의 한 진짜 체감상 120도 정도 넘어가는 거, 이게 정말 대단한 거 같고. 이게 진짜 어느 정도 탈 수 있어? 제가 이거 뒷좌석에 처음 탔을 때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 거의 뭐 이거 타고 나서 제가 GV80 바로 탔거든요. 그 SUV 큰 거. 근데 진짜 GV80 뒷좌석 느낌이라고 느껴질 만큼 뒷좌석 공간이 정말 대단했다는 점 한번 꼭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통은 아마 여기 레버를 움직이셔가지고 이런 수준으로 갈 거고요. 이런 수준으로 가게 되면은
주먹 두 개 정도 들어갈 공간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머리 쪽에도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공간 넉넉하게 나오고요. 저는 이렇게 뒤로 젖혔을 때 와 이거 진짜 릴렉스 하면서 진짜 잠도 잘 올 것 같아요. 어디 가면은 뒷좌석이 진짜 편하게 이거 어? 저기 뭐야 독일 수입 브랜드 네 롱바디 어? 플래그십 모델에도 이 정도 각도로 누워지진 않는데 정말 아이오닉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이거 저는 정말 만족스럽네요. 우리 차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왜 그래? 아니야 아직 아닌 거 알잖아 누구보다.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앞으로 도대체 얼마나 더 좋은 전기차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. 자 지금까지 아이오닉 5 차량 간단하게 살펴보셨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?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나와 있는 전기차 중에서는 어떤 가격적인 매력이라든지 디자인, 성능, 편의사양, 공간 이런 것들 중에서 정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우수한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. 기존에 전기차를 타고 있던 제 입장으로서도 정말 탐나는 그런 모델입니다. 다음 현대자동차의 행보가 정말 정말 기대가 되고요. 전기차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꼭 한번 전시장 방문하셔가지고 정말 잘 만든 아이오닉 차량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트세일즈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앞으로도 더욱더 유쾌하고 친절하고 알찬 자동차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게요. 그럼 안녕!